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SNS 계정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11일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24년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8촌까지 공개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게시물이 올라온 계정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와 이 학부모 가족의 얼굴 사진, 전화번호, 주소, 직업, 사업장을 표시한 게시물 40여 건이 게재됐습니다. 게시자는 24년차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8촌까지 공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. 계정 운영자는 학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혹자는 선을 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저들 때문에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. 노부모는 교사로서 촉망받던 어여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랑하는 딸을 잃었다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고 싶다고 밝혔습니다. 일부 누리꾼이 게시자에게 게시물을 내리라고 요구했고 게시자는 신고하겠다는 누리꾼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해볼테면 해봐라, 나는 만 10세 촉법소년이라고 말했습니다. 게시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. 용기 있고 멋있다라며 응원하는 누리꾼이 있는가 하면 가족 신상까지 공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.